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한 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금요일 밤인데요, 우리 비전실에서는 우리 영어 예배 잽스부가 함께 여름 성경학교 1차로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각국에서 그 아이들을 좀 가르치려고 선생님들을 좀 모집했는데, 이번 기간 동안에 멕시코에서 온 분도 있고 남미의 에콰도르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필리핀에서 오신 분도 있고 미국에서 오신 분도 있고 동강교회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여러 나라에서 분들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자매 하나를 만났어요. 이름이 구안순이더라고요. 분명히 멕시코 사람인데 이름이 영어로 A-N-S-U-N 안순이라고 써있더라. 안선인지 안순인지 이상하다 이름이. 근데 얼굴을 보면 그냥 그 조금 하얀 남미 사람? 남미 사람들이 좀 피부색이 좀 다르긴 한데 좀 피부가 하얀 남미 사람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름이 안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름이 이렇게 특이하냐 했더니 자기 증조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래요. 멕시코에 100여 년 전에 하와이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주했었죠. 그때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한국 사람들이 갔었거든요. 사탕수수 캐러 먹고 살기 어려운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멕시코에 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제가 놀렸어요. 쿼러, 4분의 1 정도가 한국피가 흐른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구시래요. 구안순. 이름도 촌스럽죠. 안순. 완전 옛날 이름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자매가 와서 있더라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하나님께서 또 아이들을 생각하고 막 열심히 뭐 아이들을 좀 국제적인 체험을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보니까 내일 멕시코 음식도 만들고 일본 음식도 만들고 뭐 이러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되게 애쓰신다 선생님들, 수고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도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쉽지 않은 일인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주님의 걸작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에 이제 이 설교를 배워야 되잖아요. 설교를 배우기 가장 좋은 방법은 설교 잘하는 분 설교를 들으는 게 가장 설교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죠. 신학교에서 배워도 그게 얼마 안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니셨지만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얼마나 있으세요? 기억이 많이 안 나거든요. 이제 목회 현장에 가면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부딪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사역을 할 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목사님이 누굴까 해서 설교를 찾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미국 캔사스 시티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인데 아담 해밀턴이라는 목사님을 인터넷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의 설교가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설교 한 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교회 이 본당에 저희는 지금 배 한 편을 올려놨죠. 조그만 배 한 편을 올려놨는데 설교 한 편을 하는데 자동차가 한 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강대상 위에 자동차. 근데 일반 자동차가 아니라 한 1930년대, 한 40년대쯤 되는 옛날 멋진 자동차. 그러니까 아주 앤틱한, 아주 옛날스러운, 고풍스러운, 시대가 지나가면 오히려 옛날 차가 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차가
한 대 올라와 있으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이 목사님이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차가 지금 너무 오래된 차니까 당연히 엔진은 없죠. 네, 엔진도 뭐 옛날 거고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차도 엔진을 바꿔 끼면 달릴 수 있다. 그런 시각적인 장치를 사용하면서 성도들에게 내가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기에 쓸모없는 사람 같을지라도 트랜스포메이션, 그 안에 기계 엔진을 바꾸면 여전히 달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쓸모없는 자동차 같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부모님이 어린 시절 이혼을 하셨어요. 그럴 때 청소년 때 소망이 별로 없었죠. 근데 그때 참 누군가가 그 당시에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도어 투 도어 이반젤리즘이라고 합니다. 문과 문을 두드리면서 가는 전도법이 미국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 10대 때 가장 그렇게 벌레 한 마리가 제 주변을 계속해서 제가 이거를 네, 그 10대 때 소망이 없을 때 누군가 크리스천이 전도하면서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그때 그분이 워낙 내가 그때 다급하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분에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가장 힘들었던 10대 시절에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이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목회를 하게 되었고 뭐 목회하면서 뭐 주변에 배경도 없고 작은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지금은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돼서 그때 앞에 나가서 설교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런 목사님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됐어요. 근데 그의 설교가 늘 저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 될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가 전 그렇게 좋았어요. 특별히 그 자동차 그때 있었던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제가 이제 배 한 편을 올려놨는데 이 배는 우리 교회 목수이신 집사님이 만드셨어요. 이 목수인 집사님은 부여 그 백마강에서 뗏목을 만들었던 목사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 우리가 부탁을 해서 이 배를 만들었는데 조금만 더 욕심이 있었다면 제가 진짜 배를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을 좀 태우고 한강이라도 좀 건너면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못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예, 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은 바뀔 수 있구나.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도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는데 나는 못 변해요. 나 스스로 노력해도 작심삼일이에요. 저도 올해 운동한다고 변화하겠다고 작정했어요. 운동한 건지 지금 몇 개월인지 몰라요. 멤버십 카드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아멘이라고 외치고 싶지만 어떤 부분도 참 어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바뀔 수 있죠. 그런 자동차 엔진을 바꾸면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봉독하고 싶은데요. 자,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 만든 거 다 알죠. 그런데 여기서 만들었다는 의미는 그냥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의미보다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마치 오래된 자동차에 엔진을 바꿔서 새로운 차로 전환시킨 것처럼 트랜스포메이션 한 것처럼 그렇게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상태이길래 다시 리폼을 했는가 아니면 다시 리메이크를 했는가 어떻게 우리를 다시 그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했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인간이었을까. 에베소서 오늘 함께 읽는 2장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헌 자동차 같았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본질상 어떤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죄를 범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너무나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마치 고물상에 가면 그냥 쌓여있는 자동차처럼 달릴 수도 없고 그냥 버려져서 녹슬어버리는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내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세상에 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자유 자유하지만 사실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에서 따라가기 급급하죠.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라고 말하지만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그것이 내 뜻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고 악한 영의 권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마치 탕자처럼, 지난주에 설교했던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나병 환자처럼, 중풍병자처럼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 진노의 자녀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욕망조차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가 마치 자동차가 다시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변화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진노에서 대조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진노의 자녀였던, 변화될 수 없는 인생이었던, 고물상의 쓰레기 같은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겁니다. 이 자동차를 쓸 수가 없는데 이 주인의 눈에 든 거예요. 야, 이 자동차 괜찮은데? 1930년대, 40년대 오래된 마치 세계대전 때 썼던 자동차 같지만 이 차 괜찮은데 이거 조금 닦아서 녹 좀 제거하고 엔진을 바꿔 끼우면 어쩌면 더 근사한 자동차가 되겠는데. 갑자기 심재국 목사님 차가 보이네요. 우리 심재국 목사님 저기 계신데 우리 교회 프라이드 차 한 대 서 있는 거 보세요? 옛날 거? 우리 목사님 차거든요. 그게 아주 오래된 차지만 잘 달린답니다. 네, 잘 달린대요. 옛날 차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시 엔진을 바꾸면 정말 잘 달릴 수 있고 오히려 더 폼날 수 있어요. 오히려 외국에 가면요, 정말 오래된 차, 앤틱한 차에다가 엔진을 바꿔 낀 차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비싼 거예요. 앤틱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동차가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매니아들은 그런 자동차를 좋아해요. 그냥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아니라 한정판 중에도 한정판, 너무 옛날 거지만 여전히 엔진만 바꾸면 쓸 수 있는 그런 차. 바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자,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말씀,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을 가장 잘 명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을 찾으라면 에베소 2장 8절을 찾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고물상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눈에, 그 큰 사랑에, 긍휼의 하나님의 눈에 뜨게 되었고 그 은혜에 의해서, 먼저는 은혜가 주어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grace, 은혜에 의해서,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다른 종교와 다르게요,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많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율법도 지켜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은 전부 다 율법이에요. 사실 구약 성경도 율법이에요. 이슬람교 다 법이에요. 그럼 이슬람교 쉬워 보이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다 법이에요. 법대로 하셔야 돼요. 법대로 안 하면 바로 죽음에 처할 수 있어요. 법이 강한 거예요. 법, 법, 법. 이것이 보통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미 쓰레기야. 나는 이미 버려진 차인데 내가 무슨 수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나는 버려진 자동차 같은데. 도무지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내 노력을 계속해서 하지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지점까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죠. 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뭡니까? 내가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어떻게 내가 세상에 이렇게 풍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안 따라갈 수 있어요? 나도 욕망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세상 속에서 똑같은 한 인간에 불과한데 내가 어떤 힘으로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인간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복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내가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를 수용합니까?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어려운 건 내가 나를 수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를 받아들입니까? 나같이 이런 못난 놈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아는 그 비도덕적인 나를, 내가 아는 그렇게 탈선했던 나를, 내가 아는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나를 내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를 수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메시지가 나를 수용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수용하게 할 때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요, 아이들은 결국 부모님 박수 소리 때문에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인정해 줄 때, 아이들을 잘못한 걸 계속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인정을 해줄 때에 그 부모의 수용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수용하게 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수용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그 사랑이 내가 나를 수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로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교회를 몇 번 더 출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엔진을 바꾼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굴러가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이 굉장히 아쉬운 본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번역은 원래의 성경의 의미를 조금 더 반영하지 못하는 번역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걸작이다가 좋은 번역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걸작이다. 마스터피스. 가장 잘 만든 예술가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예술로 따졌을 때, 건축으로 따졌을 때 가장 위대한 베드로 성당이,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 그림이, 그 아티스트가 만들었던 가장 최고의, 그 아티스트가 만들었던 가장 최고의 노래, 아티스트가 만들었던 가장 최고의 그 페인팅, 건축,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포이에마라고 돼 있어요. 포이에마.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는 혹시 이제 우리 학생들 영어로 시가 뭐예요? 시. 시가 포임이죠. P-O-E-M. 포임. 이 단어. 시라는 단어가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 원어는 너희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시다. 요거를 조금 더 번역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예술 작품이다. 걸작이다. 그의 솜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노의 자녀. 도무지 별로 가치가 없는데 예술가의 눈에 띈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술가들은요, 저는 예술을 잘 못하지만 진짜 예술가들은 고물상을 잘 뒤집니다. 고물상에서 작품을 많이 만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미국 교회도 교회 무대 장치를 잘 만들어요. 무대 장치를 잘 만드는데 무대 장치를 보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보면 제 눈에는 거의 고물상에서 갔다 온 것들이에요. 고물상에서 기가 막힌 걸 잡아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유학을 할 때 그 유학을 하다 보니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동차 고물상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길 왜 갔냐면 제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그 백미러가 나간 거예요. 백미러가 나가가지고 이거를 바꿔 껴야 되는데 이게 몇백 불 하는 거야. 미국은 뭐가 그렇게 비싼지. 제가 그 돈을 지불할 바에는 차라리 백미러 없이 운전을 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지 이것을 고칠까 하는데 제가 정보를 얻었어요. 자동차 고물상에 가면 제 자동차와 똑같은 모델 같은 차들이 버려져 있는데 나사를 아니 그 드라이버를 가지고 가서 뭐든지 원하는 거 빼오면 된대요. 엔진을 빼던 일단 들어가서 5달러만 내면 뭐든지 빼와도 돼. 그래서 제가 5달러를 내고 들어가서 제가 정말 다 뒤졌어요. 어디에 나랑 똑같은 자동차가 있는지. 그래서 백미러를 찾아냈어요. 그 기쁨이란 그거를 제가 가가지고 드라이버로 돌려가지고 가져와가지고 5달러로 그걸 바꿔 낀 사람이에요. 제가 손재주가 없지만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렇게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렇게 돈도 많이 없었고. 네. 여러분 그 정크야드에 고물상에 가서 그 제 눈은 굉장히 반짝거렸어요. 제 아내가 놀랐어요. 그런 재주가 있었냐고. 제가 손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감춰두죠. 네. 맘만 먹으면 못하겠어요. 네. 지금 주님의 눈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띈 거예요. 내가 눈에 띈 거예요. 주님의 눈에. 놀라울 뿐이에요. 내가? 주님 제가요? 저 찾으신 거 맞아요? 하나님의 눈에 내가 띈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의 손에 의해서 다시 마스터피스로 다시 걸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걸작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걸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자, 내가 걸작이라고 믿으십니까? 아, 못 믿고 계시네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계시네요. 이 부분을 믿어야 돼요. 이 부분을 믿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이게 웬만해 잘 안 믿어져요. 이게 믿어질 때. 내가 지금 좋은 학력,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는 걸 일단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걸작으로 바꿔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순 그런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 이야기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의 그런 여자, 그렇고 그런 여자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뀝니까? 마스터피스, 그의 걸작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걸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두 번 쓰입니다. 오늘 쓰여진 구절 말고 로마서에 한 번 더 써요. 딱 두 번 나와요. 이 걸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찾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같이 이 본문 말씀 읽을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그가 만드신 바라. 아까 좀 전에 있었죠. 그가 만드신 만물. 바로 이 만물이 걸작입니다. 마스터피스예요.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몰라요. 여기는 대부분 성경을 조금 아시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태어나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자, 그런데 밤 하늘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는 만물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자연만 바라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걸작이기 때문이라는 표현이에요. 자연세계는 가장 위대한 걸작이에요. 어떠한 아티스트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걸작을 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자연 계시라 그래요. 특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계시가 아니라 자연만 봐도, 자연적인 계시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걸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신성을 느껴요. 새벽녘에 그 고요한 자연 속에서 신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뭔가 지금 잘못된 사람이죠. 여러분, 예술 작품,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아무리 음악적으로 무감각해도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연 세계를 보면서 그게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걸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그렇게 걸작으로 만드셨고, 자, 두 번째 사용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걸작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는데, 쓸모없는 자였는데 걸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리메이크 하셨다, 트랜스포메이션, 다시 변환시키셨다, 변혁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본문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자꾸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의 걸작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주로 배운 게 예수 믿으면 천당. 맞아요. 천당 가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목적이 천당 가는 목적이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이에요. 나 예수 믿고 나 천국 가기 위한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기적인 분이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 자식 잘 되고 내 구원 받고 사후 세계 보장을 받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건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낮은 수준의 믿음인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막 삶의 의욕이 생겨요. 오늘도 막 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식당에서 주방 봉사하세요. 내일 점심도 하시고 내일 저녁도 하신대요. 또 주일날 네팔 비빔밥도 하신대. 집은 파출부 부르고 집은 청소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왜 그러세요? 그래도 저렇게 좋대요. 선한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하나님 날 써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인 거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적이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기독교 초기 역사는 굉장히 교회가 창의적이었죠. 세상을 선도해 나갔죠. 하지만 요즘 창의적인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네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실 때 우리도 그런 걸작이 되게 하세요. 우리도 걸작을 만들게 하시는데 우리가 더 창의적인 일을 사실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창의적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 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가르치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신발 가게 주인이,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좋은 그리스도인은 신발에다가 십자가를 새겨서 만들면 좋은 그리스도인일까? 좋은 음악가라고 한다면 노래마다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좋은 음악가일까? 마틴 루터는 No. 신발에다가 십자가를 새겨 넣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좋은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십자가를 만든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가들은요 욕심을 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음악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예수와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것, 물론 그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하지만 정말로 내가 음악가라고 한다면 거기에 더, 내가 물리학자라고 한다면 더, 내가 더 그 분야에서 들어가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마틴 루터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읽으면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적당히 한다는 것은 세상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선배가 교회를 다니는 애들은 대충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저를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대충 산다는 거예요. 철저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만큼 치열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더 느슨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 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상과의 그 치열한 그 영적 싸움이 있죠. 이런 속에서 우리 스스로 다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난 누구일까? 난 누굽니까? 고물상에서 주님의 눈에 띈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이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주님의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눈에 띄었어요. 바꿔주고 계세요.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열심히 사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요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그 분야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안 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 윤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럽을 가장 변화시킨 건 개신교 신자들이었어요. 가톨릭 신자들도 아니었어요. 개신교, 우리가 믿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바로 이 신앙은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 변혁의 힘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쉽게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을 수 있고 믿는 데부터 다시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이제 겨우 달리기 시작했다면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